네,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려감이 나오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발표 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신풍제약의 코로나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임상 이상에서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매도 잔량이 약 125만 주가 쌓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풍제약 측에서는요, 이달 내 식약처에 후속 임상 계획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풍제약의 오늘 주가 흐름, 더불어서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 주가 흐름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덱스터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이 덱스터는 앞으로 후반 공정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덱스터는 DI와 음향 스튜디오 증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증설 규모로 봤을 때큰 규모의 파트너십이다라고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덱스터는요, 올해 로블록스와 유사한 플랫폼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언급들도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OIL입니다. 국내 증권사와 이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종목입니다. 최근 교보증권에서는 하반기는 정유주의 시간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14만 원대까지 조정했습니다. SK증권에서는 S-OIL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의 44%를 웃돌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반면에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요, 오히려 매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순수 정유 업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투자 의견을 내놓는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내년에는 유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 이윤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S-OIL의 주가는 현재 두달새 35%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 측에서 이 S-OIL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히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빠르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38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커지는 배터리 생산량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이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금 조달 때문에 분할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K이노베이션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액이 약 130조 원대다라는 긍정적인 현재 뉴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